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토요일 토요일 지금이 오전 11시 55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분 전 12시란 말이죠. 그래서 우선 그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또 얘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잖아요. 필사의 도라는 그런 메뉴를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필사의 도를 필사를 한번 해보는 그런 걸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지만은 서양이 세계를 제패했다. 서양이 세계를 지배했다. 이런 얘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한테 반문할 것입니다. 아니 서양이 세계를 지배했다고? 그러면 서양이 뭐 동양을 쳐들어와 가지고 동양의 땅이라도 뺏었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서양이 지배했다는 건 뭐냐면은 오늘날 현대 문명의 그 뿌리가 서양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들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어디서 왔습니까? 서양 미국에서 왔잖아요.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한 것입니다. 이 전기가 어디서 왔죠? 에디슨이가 전기를 만들었잖아요. 뭐 자동차 무슨 거 이 현대 문명의 과학 이런 건 다 서양에서 온 것이다 그 말이죠. 그 원류가 서양에서 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지금 학교에서는 말이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학문이 서양적인 그런 학문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걸 신학문이라고 하죠. 뭐 구한말 조선시대 얘기를 할 때 신학문을 배웠다. 그 신학문이라고 통하는 게 바로 그 서양학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말이죠. 서양학문 위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옷이 청바지도 그 서양에서 온 거잖아요. 청바지가 우리 옷이 아닙니다. 원래 따지고 보면 우리 옷은 원래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이 두루마기가 우리 옷입니다. 원래 청바지도 우리 옷이 아니고 티셔츠도 우리 옷이 아닙니다. 지금 뭐 레깅스라고 뭐 쫙 달라붙는 거 그러잖아요. 그 레깅스도 원래는 우리 옷이 아니에요. 우리 옷은 그 바지, 적삼, 뭐 이런 게 우리 옷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 현대 문화, 문명, 이런 모든 학문, 이 모든 게 근원이 서양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서양은 세계를 지배했다고 내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왜 갑자기 첫머리에 서양이 세계를 지배했다고 그런 얘기를 꺼내느냐. 그래서 그 학교에서 말이죠. 학교에서 그 가르치는 게 전부 그 서양 학문을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동양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만 이렇게 받다 보니까 동양을 우리는 오히려 그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그러죠. 옛날에는 우리 동양을 너무 많이 공부를 했어요. 이 조선시대만 해도요. 조선시대만 해도 흔히 말하는 유생들이라고 하잖아요. 유생들이 그 한학을 공부해가지고 이제 과거에 급제하겠다고 과거 시험을 치러 간단 말이죠. 그 유생들이 공부한 게 뭡니까? 하늘천 따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서오경까지 올라갑니다. 이 사서오경이 최고봉이죠. 한학의 최고봉입니다. 그 사서오경이라는 게 뭐냐면 오경은 말이죠. 오경이라는 게 뭐냐면은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이게 오경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오경인데 이게 한학의 최고봉입니다. 그럼 이 오경이라는 게 뭐냐? 이 오경이라는 게 바로 유교 경전입니다. 여러분들 그 종교를 연구하는 종교학자들은
그 유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종교가 아닌고 하니? 자 보십시오. 기독교는 죽어서 또 천당을 간다고 하잖아요. 천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불교는 뭘 주장하죠? 극락을 주장하죠. 극락. 죽은 후에 극락이 있다. 기독교는 죽은 후에 천당이 있다. 이렇게 종교는 죽은 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게 주장합니다. 그것이 종교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유교는 그렇게 사후 세계를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떤 데로 간다는 이런 얘기가 없어요. 공자님 제자가 공자한테 봤답니다. 아니, 스승님은 죽어서 어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공자한테, 제자가. 그러니까 공자 왈 뭐라고 했냐면은, 그건 나도 모른다. 죽어서 내가 어딜 간지 내가 어떻게 알겠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교라는 건 바로 이 공자의 그말 뭐, 어록, 공자의 글뭐 이런 걸, 아니면은 공자의 제자들이 쓴뭐글 이런 걸 배우는 게 유교거든요. 그래서 유교는 사후 세계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죽어서 어딜 간다는 얘기 없어요. 오직 유교에서 하는 얘기들이 전부 이 살았을 때, 살아서 세상살이를 하는 그 과정에서 얘기지. 그 세상살이 하는 그 과정에서 철학적인 얘기 이런 걸 하는 것이지. 죽은 후의 얘기는 일절 하질 않아요, 유교는. 그래서 이 종교를 연구하는 종교학자들은 유교를 뭐라고 하냐면, 유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교는 죽은 후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특징이 있어요. 기독교는 뭐 천당을 간다고 얘기를 하고, 불교는 또 극락을 간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유교는 그런 얘기 없습니다. 죽어서 어딜 간다는 얘기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유교는 그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그 종교를 연구하는 학자 중에 종교관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종교가 아니면은 유교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얘기고, 유학 이래야 그 옳은 얘기가 되는 거죠. 잠깐만 좀, 아, 이 카레가 또 올라옵니다. 그건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집안에서 그 녹화할 때는 아주 젊어 보이잖아요. 면도도 싹 하고 아주 얼굴을 이렇게 다듬고 이렇게 옷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이렇게 녹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젊어 보이잖아요. 근데 뭐그 이승열의 금수강산을 보십시오. 그 야외에 나가서 여행 가서 찍은 걸 보십시오. 얼마나 이승열이가 늙어 보입니까? 아주 천지 차이죠. 예,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내가 아까 뭘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는 동양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동양을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학교에서 동양에 관해서, 동양 사상에 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동양 사상이라든지 동양 철학을 가르치는 교과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양 사상에 관해서 공부를 하려면은 대학 이상에 가야, 대학 이상에 가서 이제 대학이나 대학원 가야 가서 동양 철학을 전공하면은, 그때 가서는 이 동양 사상에 관해서 배우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학 이상에 가서 동양 철학을 전공하지 않는 이상은 동양 사상에 관해서 배울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양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동양 사상에 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동양인이 동양 사상에 관해서 멀어졌다고요. 그래서 그 내가 아까도 오경 얘기를 했는데, 우리 동양 사상을 제일 그 엑기스, 진액, 동양 사상의 진액이 집대성 된게 뭐냐?
바로 주역입니다. 주역. 주역인데 내가 아까도 그 오경을 얘기를 했잖아요. 오경은 어떤 거냐면은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이게 다섯 가지가 오경이다. 이 다섯 가지가 오경이고 이것이 유교 경전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최고 으뜸이라고 꼽는다면은 주역이다. 주역을 역경이라고도 합니다. 역경은 이제 그 중국 주희가 역경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또 내가 아까 했던 얘기를 되풀이하면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동양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동양 사상에 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멀어졌다 겁니다. 요즘에 학교는 동양 사상을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아까도 했지만 대학 이상에 가서 동양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만이 동양 사상을 접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도올 김용호 교수처럼 그렇게 그 대학 이상에 가서 동양 철학을 전공해야만이 이 동양 사상을 접할 수 있다고죠. 그 이전에는 동양 사상을 접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동양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역을 전혀 알지를 못해요. 나부터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근데 당신 그럼 주역을 알지도 못하는 주제가 왜 나와서 주둥아리만 놀리느냐? 내가 그 유튜브를 하고서부터 내가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주둥아리를 나불거린다는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근데 뭐 남 욕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하라고 합시다. 그 화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내가 별명이 뭐죠? 별명이 저 그겁니다. 얼치기입니다. 얼치기. 내가 이렇게 좀 아는 소리 있게나 하니까 아니 저렇게 그 아는 게 많으면은 하다못해 어디가 교수리도 한 자리 하고 교수가 못 되면 하다못해 중고등학교 교사라도 해먹고 살지 저게 뭐야 맨날 나가서 그 육체적인 일이나 하고 육체적인 일이나 하는 놈이 유튜브에 나와서 괜히 그 아는 소리나 짓거리고 그러니까 이제 주둥아리 놀린다 그러고 얼치기다 이런 게 이제 평가절하하는 것이죠. 그건 뭐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날 보고 뭐 얼치기라고 하든지 주둥아리 놀린다고 한다든지 무조건 여러분들 자유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그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역이라 하면 말이죠. 이 주역이 동양 사상의 그 진액이 수록된 게 바로 주역입니다. 주역을 읽어보지 않고서는 주역을 배우지 않고서는 동양 사상을 말할 수가 없다. 이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주역이란 게 뭐냐? 주역이란 게 내가 방금 그랬잖아요. 동양 사상의 엑기스를 책으로 만든 게 주역이다. 그게 역경이다. 내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흔히 그 세속적인 사람들은 주역이라면 아 점술서 점치는 책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 그게 물론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역을 갖다가 이 점치는 거다. 점치는 점술서라고 생각하면은 너무 일부분만 보는 거예요. 이 주역의 전체적인 걸 모르고 너무 일부분만 보는 편협한 시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주역이 점술서는 점술 맞는 거예요. 점술서입니다. 그러나 오로지 점치는 목적으로만 주역이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렇던가 하시고 그래서 주역에 보면 이렇게 막대기 그림이 나옵니다. 이 막대기라고 하면 이 주역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저놈 그 참 무식한 놈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그걸 막대기라고 여러분들 그 태극기 보십시오. 건곤감리 보십시오. 이 막대기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걸 막대기라고 하면 주역을 하는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욕을 해요. 그거를 막대기라고 하지 않고 효라고 합니다. 효. 그러니까 효가 하나 둘 이렇게 효가 일직선상으로 된 효가 있고 중간에서 이제 끊어지는 효가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의 효가 모여서 궤를 이루는 겁니다. 궤. 여러분들 그 점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점궤라는 바로 그 궤가 주역경에도 이 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효가
효과 여러 가지 효과 모여서 궤를 이룬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주역에는 그 64궤가 있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주역은 여러 가지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게 주역이에요. 주역이 뭐 단순히 점치는 책이다. 점치는 건 맞습니다. 점치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은 주역이 점치는 점술사다 이렇게만 본다면은 너무 그거는 아주 기초적이고 편협한 그런 사고다 그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주역이라는 건 여러 가지 얼굴을 지니고 있다 내가 그러잖아요. 주역을 점술서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철학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문학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이 주역뿐만이 아니고 세상사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사 모든 일이 어떤 뉴스나 어떤 역사 어떤 뭐 시사적인 팩트 이런 게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 예를 들면 일제시대 또 일제시대 역사도 일제 측면에서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 역사를 바라보는 거하고 우리 조선 입장에서 일제 식민지 역사를 바라보는 거하고는 같은 역사라도 그 역사를 해석하는 데 따라서 천지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일이 이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주역도 그렇습니다. 주역도 이 점치는 측면에서만 바라본다면 점술서예요. 그리고 철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철학서입니다. 철학서요, 동양의 사상서입니다. 그리고 이게 문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문학서적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그 도올 김용우 교수 도올 강의를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 요즘에 그 김용우 교수가 주역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 김용우 교수가 하는 강의는 점치는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철학을 강의하는 겁니다. 동양 철학을 강의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죠. 예전에 나도 김용옥 교수의 강의를 내가 많이 봤어요. 근데 요즘은 강의를 솔직한 말로 한번 들어갔다 얼핏 보고는 그냥 나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늙어갈수록 말이야 속물이 되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나이가 들어 늙어갈수록 왜 두꺼운 책을 보고 하면 잠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머리가 복잡하게 머리 쓰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도올 김용욱 교수 강의도 처음 시작해서부터 끝까지 내가 다 그 완강을 청취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러질 않아요. 머리 쓰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번에는 나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사 모든 일이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 그 시각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건 나는 여러분들한테 커피를 좀 마시면서 여유 있게 좀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눈의 얘기를 하지만은 나는 점치는 사람이 아니다, 아니다라고 내가 눈의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두루마기를 입고 나와서 유튜브를 찍어서 올리니까 저게 뭐, 남자 무당 박수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나는 그 점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옷은 이렇게 두루마기를 입었다고 다 점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나는 이 주역을 점술서라는 측면에서 주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도올 김용옥 교수처럼 그 철학적인 측면에서 주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점치는 점쟁이는 이 점을 친다는 측면에서 주역을 바라보는 것이고 이 철학자 도올 같은 분은 이제 동양 철학적인 측면에서 주역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럼 어떤 측면에서 주역을 바라보느냐? 문학적인 측면에서 주역을 바라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역을 보면 말이죠.
주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주역은 상경, 하경 및 십익으로 구성되어 있고, 십익이라는 것은 단전상하, 상전상하, 계사전상하, 문언전, 설교회전, 서교회전, 잡교회전, 이렇게 총 10편을 십익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주역은 그 십이익으로, 십이익으로, 그러니까 10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죠? 근데 이 상계, 계사전, 내가 얘기를 잘못했습니다. 계사전입니다. 계사전이라는 거는, 주역의 10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주역에 나오는 계사전, 이 주역에 나오는 계사전을 보면은 말이죠. 아까 내가 뭐라고 했나요? 나는 주역을 점치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점쟁이가 아니고, 김용호 교수처럼 주역을 철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철학자가 아니다. 나는 그냥 다만 이 주역을 문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역의 이 계사전을 보면은 굉장히 주역은 문학적으로도 훌륭하다. 굉장히 그 문학적인 가치가 있다. 이렇게 나는 생각해서 오늘은 계사전에 나오는 그런 아주 그 문학적인 규절들을 필사하려고 합니다. 그렇고,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주역의 계사전을 보면 굉장히 그 문학적인 가치가 높은 그런 글들이 있다. 그래서 그 글들을 오늘은 그 필사를 하는 그런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역은 악기되겠지만, 이 주역은 악기 되겠지만 총 10편으로 10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10편이 주장하는 얘기들이 뭐냐? 이 주역을 굉장히 그 깊게 공부한 사람들이 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역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리는 뭐냐? 변화. 변화라는 겁니다. 변화. 역. 한문으로 그 역이라고 쓰잖아요. 이게 변할역입니다. 변할역. 주역은 주역이 그 방대한 그 주역이 주장하는 철학은 뭐냐면은 변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오로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은 하늘은 높고 땅은 낮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이런 것만 변하지 않는다. 그 외에 모든 것은 변한다는 그런 그 사상을 가진 것이 주역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양사상이에요.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이 동양사상이라는 걸 오늘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승열이가 되물을 거예요. 이승열이 저놈이 변했느냐? 안 변했는데. 뭐 포항 가서 그거 뭐, 이승열이의 금수강산 포항 가서 찍었을 때 모습과 지금 집에서 녹화할 때 모습이 똑같은데 안 변했는데 근데 뭐가 변한다는 거냐? 천만에 변했습니다. 여러분들 말이야 이승열이도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매일 변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모든 건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렇게 이런 사상을 가진 것이 바로 동양 사상이요 주역이 주장하는 사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계사전에 나오는 그 상당히 그 문학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한 규절을 필사해서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필사하는 그 장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주역의 계사전. 계사전, 주역의 계사전 제9장에 나오는 그런 문학적인 글을 한번 그 필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박하 제품인데요. 박하 만년필인데, 만년필 몸이, 만년필 바디가 이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어떤 잉크가 이제 들어갔냐면은 초록색, 그린색 잉크를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초록색 글씨가 쓰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역 계사전에 그 제9장
제9장에 나오는 얘기를 이제 그 필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와 사유는 공은 같되 공은 같되 자리가 달라서 그 선함이 같지 않으니 그 선함이 같지 않으니 이효가 명예가 많고 사유가 두려움이 많은 것은 오효에 가깝기 때문이라. 오효에 가깝기 때문이라. 때문이라. 부드러운 것의 도가 됨이 오효와 먼 것이 이롭지 않건만 그 요체가 허물이 없으면 요체가 허물이 없으면 그 부드러움과 중을 쓰기 때문이다. 삼효와 오효가 공은 같으나 자리가 달라서 삼효가 흉함이 많고 오효가 공이 많으면 많으면 귀천에 차등이 있기 때문이니 그 부드러운 것은 위태하고 그 부드러운 것은 위태하고 그 부드러운 것은 위태하고 그 강한 것은 승리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라. 이런 기사전
계사전 제9장에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 시와 같은 그런 글인데, 그래서 이효, 여기서 보면은 이효가 나오고, 이효 얘기가 나오고, 삼효, 그 다음에 뭐 사효, 오효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이죠. 그 이효라든지 사효라든지 이런 것을 깊게 알으려면은 그 역시 그 여기서 이 주역을 주역 기사전을 말고 주역 일반 그 철학적인 그런 거를 공부를 해야 이 시에 대한 그런 뭐 정확한 그런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합니다만은 원래가 이 그 주역은 굉장히 그 직설적이고 직접적인 그런 문장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상당히 그 비유적이고 은유적이고 추상적인 이런 그 문장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주역에 대해서 상당히 참 통달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난해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그런 여러분들 몫으로 남기도록 하겠고요. 지금 내가 이거를 한글로 썼습니다. 요즘에는 그 한글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한글로 썼는데 원래 이게 한문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쓰는 사람도 한문으로 써야 되고 보는 사람도 한문으로 읽어야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것을 그 한글로 썼기 때문에 제대로 그 전달이 될까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런 그 의구심도 있지만은 하여튼 이것이 말이죠. 주역의 계사전은 상당히 그 문학적인 시와 같은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사전 제9장에 나오는 이런 얘기를 필사를 해봤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와 사효는 공은 같되 자리가 달라서 그 선함이 같지 않으니 이효가 명예가 많고 사효가 두려움이 많은 것은 오효에 가깝기 때문이라. 부드러운 것이 도가 됨이 오효와 먼 것이 이롭지 않건만 그 요체가 허물이 없으면 그 부드러움과 중을 쓰기 때문이다. 삼효와 오효가 공은 같으나 자리가 달라서 삼효가 흉함이 많고 오효가 공이 많으면 귀천의 차등이 있기 때문이니 그 부드러운 것은 위태하고 그 강한 것은 승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끝머리에 보면은 부드러운 것은 위험하고 강한 것이 승리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전부 이 동양의 고전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부드러운 것은 강하고 강한 것이 약하다. 이렇게 그 역발상적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이 노제 도덕경도 보면 그 역발상적인 글이 나옵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것은 강하고 강한 것은 약하다. 이렇게 역발상적으로 이 글을 썼거든요. 노자의 도덕경도. 근데 여기는 그와 반대로 부드러운 것은 위험하고 강한 것은 승리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그런 상식적인 그 동양의 역발상적인 그런 그 얘기를 여기서는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역의 이 계사전 제9장에 나오는 문학적인 글을 한번 필사를 해봤는데요. 아끼도 얘기지만
이 주역은 너무나 그 추상적이고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글로 씌어져 있기 때문에 한문에 통달한 사람도 이것을 제대로 해석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도올 김영옥 교수처럼 그 서양이나 동양 철학에 통달한 대학자만이 이것을 이제 그 이런 거를 직접 한문 원문으로 쓰면서 이제 그 철학적인 해석을 가할 텐데 내가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내 별명이 뭡니까? 얼치기 아닙니까? 얼치기가 유튜브에 넣어서 이제 주둥아리만 놀리더라 이렇게 나를 보고 욕을 하는데 그 얼치기가 그냥 문학적인 측면에서만 필사했다 뿐이지 난 여기에 깊은 그 철학적인 의미를 해석하거나 철학적인 그 의미를 덧붙이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역 계좌전 제9장에 나오는 그런 그 얘기를 필사를 했습니다.